Times. 네, 이번에도 노벨존인데 그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네, 이 옵션으로 다른 기타 브랜드였으면 과연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S1070PBZ 은총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펙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이게... 기타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저 유광을 정말 손을 대면 안 될 것만 같은 수준으로 와, 저 피니시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되어 있네요. 뒤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좀 이따 다시 보시겠지만 네. 뭐 후면부의 유광 처리에서부터 넥까지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급 기타에 들어가는 볼루트 있고요. 이거 피스 보세요, 피스. 굉장합니다. 네, 11피스. 아, 여기를 보여드리면 돼요. 여기 이 엣지를 여기를 여기 촥. 아, 네, 진짜. 이쪽에 뭐 엄청나게 그 나뭇결들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아니, 있습니다. 이게 이 옵션으로 진짜 뭐 써, 뭐 타일러, 앤더슨, 뭐 일단은 뭐 곤명 기타 3대장 형들. 천 갈 때 천 넘어가죠. 천 넘어가죠. 지금 너무 비싸져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좋은 스펙과 디자인으로 무장을 한 기타. 아주 인상적인 첫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S1070PBZ 모델. 네. 그 저는 원래도 포플러 벌을 뭐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게 유광이 저렇게까지 반짝반짝 처리되니까 진짜 이건 예술품 같네요. 네. 아니, 네. 그리고 이게 뭐 그냥 재팬이라고 해도 그거 재팬 같아요. 뭐 그냥 인도네시아 딱 뒤를 봐도 재팬이에요. 네, 맞아요. 전혀 뭐 재팬이야. 이게 뭐 인도네시아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프레스티지 같은 느낌이죠. 네,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어쨌든 학급 모델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어떤 그게 있지만 이거는 지금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J크래프트 수준의 인도네시아가 있다. 걔네들은 우리는 I크래프트라고 부르겠다. 근데 I크래프트인 거죠. 아이크래프트. 네. 그렇습니다. 221만 9천 원.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9cm, 무게는 3.22kg, 두께는 34mm. 네,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두께감에 비해서는 네. 무게가 좀 나가는 거죠. 12프레드 히틀라는 77mm고요. 탑이 포플라 벌. 월넛 컬리 메이플 빵야빵야 탑입니다. 너. 뭐 굉장하죠. 탑부터 뭐가 뭐 많아. 16.5mm 탑이에요. 네. 16.5mm. 아, 이거 반이 탑이네. 네, 반이 탑인 거예요. 훌륭하다. 굉장한 거죠. 훌륭하다 진짜. 네, 바디는 썼네요. 바디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이것도 이미 좋죠. 네. 그리고 넥이 11피스. 빵야빵야 메이플 월넛 부빈가. 아주 잘 섞어 놨어요. 네, 헤드 머신은 고도의 MGT 락킹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고요. 너트 락킹 너트 43mm입니다. 스트링은 다다리오의 EXL120 그리고 지판 로즈우드 400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4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에 역시 노벨존입니다. 네 개에서부터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브릿지는 엣지 02 ZPS3FE 브릿지. 그래서 이제 PBZ가 되는 거죠. 네, PBZ 모델입니다. 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저 고도 락킹 튜너도 엄청 비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싼 스펙들로 무장을 했어요. 락킹 있는데 또 락킹은 또 달아놨어. 네, 그러니까 락킹. 튜닝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네, 이야기. 더블 락킹. 네. 또락. 또락. 네. 진짜? 좋네요. 이 야프톤에서 그 전그 우리 앞전 했던 모델 그리고 그 앞에 했던 모델은 약간 좀더 약간 힘이 빠져 있고 이렇게 찰랑찰랑한 게 있으면 얘는 좀 힘이 많아. 그리고 기름 제가 기름 잘 바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난 시간에 노벨존에 비해서 뭐 기름 하나 더 발라놓은 것 네. 같은 느낌. 저 두 마리 좋습니다. 와, 이게 이 지금 야. 픽업 그 출력 밸런스는 높이 조절하셔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 근데 이거 훌륭 좋은데?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느낌이 안 나죠. 근데 기름 있어도 괜찮네. 기름진 노벨존. 네. 이거 마샬 개인 좋을 것 같은데. 아 디자인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개인 더 좋다.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개인 양 자체도 조금 더 밀고 나오는 느낌이 네. 좀 더 느껴집니다. 같은 노벨존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다르네요. 묻는 피지컬에 따라서 조금 조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프라이드 오브 인도네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프라이드 오브 인도네시아.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10원짜리 하나도 안 아깝다. 네. 오, 맞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안 아깝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벌타 벌벌 떨리는 디자인, 벌벌 떨리는 사운드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벌벌 벌디, 떨리는 네 벌벌 벌사 벌벌디 벌벌사 벌벌 벌벌디 벌벌사 드리겠습니다. 벌벌디 벌벌사 이거 약간 그 옛날에 벌벌디 벌벌사 낚고서 그런 거 그거 노래 만들어서 부르지 마. 수능망쳐 수능망쳐 아 진짜 좋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4. 은총씨는 사운드 32, 가성비 20, 편의성 19, 디자인 15, 총점 86.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은 86, 85.33이 나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은총씨가 이 디자인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를 한 18 줬다. 네. 그럼 은총씨가 거의 90점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게 또 몰라요. 어떻게 됐을지. 근데 지금 이 85.33이 아주 높은 점수고 지금 현재 스쿼드로는 6위에 해당하는 점수거든요. 근데 탑 스쿼드 6위는 저희가 이제 그 조건이 많이 생겼죠. 예. 브랜드별 한대. 그래서 브랜드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근데 아이바네즈는 이제 웬만하면은 얘를 넘을 수 있는 기타가 없어요. 금보라. 맞아요. 금보라. 네, LB1 87.67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를 넘는 기타는 사실상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 금보라 기타가 한 400만 원대였는데 200만 원이니까 가격으로 보면 챔피언이네. 근데 네. 제가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이론도 안 아까. 진짜 10원도 이론도 안 아까 안 아까운 기타로 생각하고 이건 똑똑하신 분이라면 이 기타를 지금 아마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알바네즈 팬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옵션에 200만 원 초반대 이게 네, 말이 됩니까? 말이 이게 말이 아예 안 되는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뭐 하나 좀 빠진 게 없습니다. 기타가. 네, 그리고 이게 또 신기한 거는 이렇게까지 높은 고득점을 받은 애들 중에 사운드 30, 31, 32면은 사실 사운드 점수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왜 아이바네즈 이제 진짜로 막 비싼 뭐 300, 400, 500 이쪽 가서 이제 뭐 그 이 아이크래프트 말고 제이크래프트는 또 약간 사운드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사운드가 30점대 초반인데 CUD만 가지고 이 점수를 받은 거예요. 와. CUD가 무시무시합니다. 19, 17, 18, 18, 18, 19, 20, 19, 15. 은총씨가 이거 디자인만 마음에 들어서 이거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가 이제 늘 한결같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알바레전에서는 약간 심플한 근본 디자인을 좋아하시죠. 요것도 단색이었으면 제가 근데 또 난리 날 뻔했네. 단색이었으면 요 옵션이 안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타 85.33짜리 아주 좋은 기타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를 이제 살짝 다시 내립니다. 188만 9천원 아재입니다. 아재 24P1QM 이것도 인도네시아인데 아마도 역시 아이크래프트 수준의 퀄리티를 그죠? 보여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네. 아재는 저희가 또 너무너무 검증을 많이 했었던 정말 최고의 라인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알바네즈 팬들이 그 없던 팬들도 생기고 맞아요. 돌아섰던 팬들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준 기타이기 때문에 한 되게... 시절을 풍미했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세요. 맞아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